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으시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요 그림, 뭐 영어 낯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쉽게 해석을 해드린다면 칠레가 지금 현재 리튬 염호에 대해서 규규화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한 게 말씀드린다면 리튬은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물에 녹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광산 채굴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극히 소량이고 대부분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형태로 리튬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리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이제 국유화가 들어갔고, 또는 이제 리튬에 대해서 조금은 고가에서 상당한 관리가 들어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리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자원 부국이면 몰라도 우리가 또 자원 빈국이 빈곤국이다 보니까 이런 자원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상을 하기로 지금 현재 이 리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호주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이 호주가 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 호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또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이 중국이 여기 리튬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많은 보유를 하고, 두 번째가 또 칠레입니다. 최근에 칠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리튬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뭐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칠레가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상급등시키기 위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리튬 확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조금 과열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4위권이 한 아르헨티나, 그다음 브라질, 이 남미권의 상당 부분 이제 리튬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 리튬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양극재를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리튬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양극재라는 것은 2차전지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 이게 이제 2차전지의 4대 요소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고, 얘들이 단가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구체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전구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배터리에서 리튬을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NCM이나 또는 NCA 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한 화합물을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고, 그 원소의 화합물에서 리튬을 플러스 시키는 것을 우리가 양극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리튬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약 70%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극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리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까지 가는 것까지에 대한 자원들이 나오는데요. 리튬에 대한 염호나 광산에서 추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리튬이라는 게 있고, 이게 70%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전구체 30%가 합쳐져서 양극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에 대한 염호도 확보를 해야 되고 리튬에 대한 광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에코프로 그룹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목표가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자, 전구체 양산 능력을 핵심 연기고리로 활용해서 북미 시장을 신속히 선점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전구체, 우리가 양극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 들어가야지만 양극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를 만들기 전까지의 과정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재화를 시켜놓겠다, 전구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뚜렷하게 내재화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올 리튬을 자원조달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의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의 리튬 조달 현황을 보시면 오프테이크라는 것은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계약. 이 리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우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의 자회사에서 이제 오프테이크를 통해서 미국의 탄산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고, 자, LGN 솔루션도 상당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포스코도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포스코에 대한 치명적인 강점이 뭐냐? 바로 이런 리튬 조달을 원테이크로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 현재 결실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포스코가 지금 현재 자원 확보 현황을 보시면, 자, 앞서 우리가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를 보유하고 계신 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약을 언제 맺었었냐면 2018년도에 맺은 겁니다. 사실. 자, 앞서 봤던 이제 호주의 필강구라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맺은 겁니다. 자, 칠레에 대한 부분도 2018년도에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지 뒤에 나오는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제 얼굴 때문에 조금 가려서 안 보이실 건데, 자, 이 그림 뭐냐면 이게 이 아르헨티나 리튬 요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 포스코가 제일 위에 단, 북쪽에 있는 제일 위에 단이 이 포스코 겁니다. 원래는 한 20년 정도 채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얘기 나오는 것이 약 50년까지 가능하다는 매장량이 있다는 것이 최근 보고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샀었느냐? 그 밑에 보시면 호주 갤럭시가 보입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행인 것이 지금 앞서서 봤다시피 이제 우리가 호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칠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호주가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중국이고, 칠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유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에 대해서 본인들 나라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 상황이 그 정도를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 국유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우려감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유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확보했던 채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가져가되 신규적으로 새롭게 국유화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갱신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포스 같은 경우 이미 계약이 2018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 2030년도까지는 이 채굴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앞서 봤던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타 업체들이 전구체에 대한 부분까지에 대한 진행을 해온다면 포스코는 양극재에 대한 전체적인 원스텝을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 포스코의 치명적인 강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앞에 내용을 보면, 앞서 봤다시피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 광산의 채굴권을 포스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에 대한 부분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넣은 이 콜타르에 대한 부분, 침상 코코스를 만드는 것도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능한 구간입니다. 마찬가지 흑연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해냈던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리튬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이런 양극재 사업까지도 다이렉트로 내재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가 아니라 양극재에 대한 내재화가 가능한 기업이 포스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원에 대한 고관리기가 나올 때마다 이 포스코 그룹이 훨씬 더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자원에 대한 얘기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즐거운 주식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